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엉덩이 대장 장편하는 외과 이성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는요,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원장님께서 생각하셨다고 해요. 이제 세 가지 시리즈로 영상이 나갈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치질 수술 전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치질 수술 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합병증은 또 뭐가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한 시리즈로 묶어서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주제인 치질 수술 전 주의사항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원래 수술 딱 하기 전이 딱 무서울 때잖아요. 이제 병원에 진찰을 하러 오셔서 수술을 하자고 권유를 드리면 제일 궁금하신 건 이제 혹시나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수술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컨텐츠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오늘 내용은 수술 전 주의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저희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의, 농양 얘기를 이제 좀 나눴는데 좀 어떠셨어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역질문 하시니까 저 약간 조금 당황했는데 저는 사실 아예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런 항문 질환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되게 우리 가까이 있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꼭 나이에 상관없이 특히 내시경 같은 주제는 또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든지 걸리기 전에 알면 좋잖아요. 그리고 알면은 진짜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적인 부담감이 훨씬 덜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리 아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저도 또 건강 상식을 채워가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문 질환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부끄러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진찰 오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질병은 숨기면 안 돼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연예인 얘기했지만 알리고 알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서 자기 병을 정확하게 조기에 진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가 되기 전에 오셔야 되고요. 농량도 더 심해지기 전에 오셔야 되고, 체질도 더 심해지기 전에 오시면 충분히 관리하면서 수술까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항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이 전 주의사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항문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관리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저기요. 네. 이거 좋습니다. 뭔가 자동 재생 태어나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지난번에 어떻게 제가 레드향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맞아요. 레드향님, 레드향 맛있죠? 네네. 네, 레드향님께서. 네, 레드향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진료 부분이요. 저기 주소 주세요. 레드향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레드향님께서 한라봉을 보내드렸어요. 레드향이 끝났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저희 맛있게 잘 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가시죠. 네. 저희 지금 5,000원이요. 아파 죽겠는데 수술 전 주의사항이 뭐예요? 빨리 수술 좀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많이 급하시네요. 그런가 봐요. 내일 할 일이 더 많아님께서 수술은 바로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당근. 질문을 하셨어요. 당근. 수술은 바로 오시면 돼요. 적어도 장편안외과는 오시면 바로 수술해드립니다. 당일 수술하고요. 당일 퇴원하고요. 당일 퇴원이 가능한 이유는 미추마취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일 수술도요. 저희는 가능합니다. 저는 아픈데 힘든데 시간이 없어서 겨우 내서 왔는데 또 날 잡으라 그러고 또 수술하기 전에 막 몇십만 원 검사하라 그러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아프면 바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참 의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수술을 하는 날 당일에 오셔서 수술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혈액 검사나 이런 기본적인 검사는 비용을 안 내셔도 돼요. 그래요? 우리 항문 질환은요, DRG라 그래서 국가에서 딱 금액을 정해놨어요. 우와. 그래서 몰랐어요. 수술하는 날 사용되는 수액, 피검사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통으로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피검사를 하면 그 피검사에 대한 혈액검사에 대한 비용이 환자가 안 내셔도 돼요. 몇 가지 열애가 되는 게 있거든요. 초음파나 비급여로 인정되는 몇 개 입원료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그냥 같은 DRG 항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되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설정님께서 수술 전날은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나요? 치질 수술도 금식이에요? 아니요. 아, 이게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수술하는 날 금식하고 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왜냐면 마취 때문에 그런데요. 척추 마취 하시면 금식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척추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금식은 안 해도 돼요. 왜 금식을 하냐면 척추마취는 허리 쪽에 마취를 해서 하반신을 다 마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취가 하반신만 되는 게 아니라 살짝 마취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마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먹을 땐 또 여기가 그리고 잘못하면 역류하면서 토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변기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토를 해서 그러면 잘못하면 흡입성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미초마취를 하잖아요. 네. 미초마취는 항문만 마취가 되기 때문에 마취가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장편한 외과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꿀정보 같습니다. 금식 생각보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래서 많아요. 저희는 아침 드시고 오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수술하신 분들은 점심 드시고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척추까지 마취를 안 하니까 미초마취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초마취 되게 좋아해요. 미초마취 매니아예요. 매니아. 왜요? 미초마취 것 같아요. 미초마취 좋아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미초마취 좋아요. 아 질문 들어왔어요. 지금 고무줄님께서 수술 전 언제부터 담배 뭐 술 하면 안 되냐 하셔도 되는데. 그래요? 다 되네요. 아 근데 담배는 백해 무익하잖아요. 그렇죠. 술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술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금지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 담배 피면 안 되고 절대 술 드시지 않아도 아닌 건 아닌데요. 그렇죠? 하셔도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금지는 아니다. 절대 금지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오시면 돼요. 그냥 아프시면 술 드셨으니까 며칠 있다 가야 된다 그렇게 병 키워서 오지 마시고 그냥 불편하면 오셔서 진찰 받으시고 불편하시면 시간 되시면 그날 수술하시고. 그래서 약간 오해들을 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불편해서 오셨는데 저는 치질 수술은 권유하지 않으니까 치료 수술, 항문 농량 수술은 해야 되니까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시는 거죠. 이거 혹시 너 병원에서 뭐 돈 벌려고 무조건 오늘 수술해야 되나 한다고 무조건 겁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가 될까 봐 걱정돼서 그다음에 농량이 더 심해져서 더 고생하실까 봐 바로 수술을 권유드리는 거지 절대 다른 이유 때문에 수술을 권유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미초마취를 하시기 때문에 뭐 관장 안 하셔도 되고 금식 안 하셔도 되고 따로 사전 준비를 하실 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술하시면 돼요.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치질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술도 괜찮고 담배도 괜찮긴 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준비물 없어요? 없어요. 진짜 마음 편하게 가면 돼요. 그냥 오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당일 퇴원하시니까요. 그죠. 네. 이전에 저희 어머님도 입원을 여러 번 하셨는데 입원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경상도 말로 바로 바리바리 그렇게 짐을 싸는 거죠. 슬리퍼, 휴지,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뭐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겉옷 뭐 챙기고. 뭐 입원도 하셔야 되니까 뭐 속옷 챙기시고 막 정말 이렇게 보따리로 이렇게 싸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척추마취하고 1박 2일 2박 3일 입원하실 때는 그런 거 세면도구 챙기셔야 되고 옷 챙기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많이 챙겨 오시지만 장편외과는 당일 퇴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있어요. 추우면 전기장판 드리고 휴지 슬리퍼 다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일 퇴원하시기 때문에 따로 뭐 준비해 올 거는 없으시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면 되겠네요. 치질 방석 앞뒤 없음님께서